안녕하세요. 파타야 망고TV입니다. 2020년 4월 18일 태국 사건 사고와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누적 사망자라는 표현 대신 누적 유증상자로 변경하겠습니다. 태국은 한국과 달리 코로나19 검사자에 대한 집계와 표현 방식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확하지 않은 표현으로 오해를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누적 유증상자 786명 증가하여 39,456명, 누적 확진자 33명 추가되어 2,733명, 치료 중 환자 899명, 누적 완치자 98명 추가되어 1,787명, 4월 18일 사망자는 없습니다. 누적 사망자 47명. 프라이옷 태국 총리는 태국 내 자산순위 상위 20명의 기업인들 및 인사들에게 향후 코로나19 대응을 이끌어 나갈 조직인 소위 팀 타일랜드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한다고 합니다. 모든 정부가 최선을 다해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들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는 1. 코로나 질병의 확산을 줄여 더 이상 감염자가 나오지 않게 하고 감염된 사람들을 잘 보살펴 치료해 주어야 합니다. 2. 다양한 조치와 지원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여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돕는 일입니다. 정부는 이 두 가지 국가의 의무를 잘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을 정부가 단독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위기는 크고 복잡한 만큼 우리 모두가 단결하고 하나의 팀으로서 코로나19 대응에 동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총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다양한 규모의 사업자들을 만나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어려움을 파악하고 그들의 의견과 제안, 요구사항 등을 수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4월 18일 방콕 대변인 퐁사코는 며칠 전 140번 버스기사의 코로나 감염 사망으로 인하여 버스 승객 및 주변 사람들 874명을 지정된 곳에 격리시켰고 4월 10일부터 17일까지 BKK 코로나19 시스템을 활용하여 의료진들이 직접 격리 장소를 찾아가 검사를 진행하였고 그중 5명이 코로나에 감염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된 5명은 즉시 입원시켰으며 대변인은 앞으로 BKK 코로나19 시스템을 통해 보다 안전하게 감염자를 추적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방콕은 4월 20일까지였던 주류 판매 금지 기간을 연장할 것에 대한 논의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방콕에서는 4월 17일 추가 감염자가 22명이 증가했습니다. 추가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주류 판매 금지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 4월 20일 이 지침에 대한 연장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합니다. 4월 18일 사타입 해군 의료팀은 유럽을 다녀온 280명의 태국인들을 사타입 격리시설에 14일간 격리시켰고 다행히 280명 모두 이상이 없어 귀가시켰다고 합니다. 4월 17일 태국 상무부에서는 코로나 감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보유 중인 350대의 픽업 트럭을 지원하여 전국 800여 곳의 농업협동조합이 좋은 품질의 식품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백화점이나 시장에 갈 필요 없이 쉽게 집 앞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으며 점점 더 확대해 나간다고 합니다. 또한 수출 품질과 같은 높은 등급의 식품들을 내수시장에 확대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명의 개인 사업자들이 각각 지역 주민들을 위해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사타입에서 쌈바이디라는 개인 식당을 운영하는 한 개인 사업자는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지역 사람들을 돕기 위해 한 명당 현금 1000바트씩을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또 파타야 롬포 시장의 소유주인 솜싹이라는 사람은 어려워하는 지역 주민들 및 상인들에게 한 명당 물과 현금 200바트씩을 나눠주었습니다. 두 명의 개인 사업자들은 지역 주민들이 돈을 받기 위해서는 촌부리에 거주 중이어야 하고 가구당 한 명만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두 사업자들은 50만 바트 하나 약 1,870만원씩을 지역 주민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태국의 배우 모델 겸 가수인 사이카 차이뎃, 닉네임 핑키라는 연예인이 친구와 함께 사람들에게 줄 음식 상자를 갖고 방콕 클렁떠이라는 지역의 철도 노선을 따라 마을 사람들을 한 분씩 만나 직접 요리해서 만든 100개의 바질 치킨 도시락을 나눠주었습니다. 핑키는 동료 연예인들도 서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방법을 계속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는 말을 전하며 앞으로도 계속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 기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타야 시장은 촌부리 주 정부에 따르면 파타야 지역을 제외하고 코로나 영향을 받는 실업자에 대해 1000바트씩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파타야시는 촌부리 주 안에 포함되지만 특별시이기 때문에 별개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파타야시도 지역 주민들에게 가구당 1000바트씩을 지급하고 쌀, 건조식품 및 기타 물품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파타야에는 다른 지방의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무료로 물과 음식들을 제공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여 파타야 지역 사람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촌부리 전염병위원회의 명령으로 인해 5월 1일부터 모든 영업장이 정상 영업할 예정입니다.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촌부리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4월 말까지 촌부리에서 코로나19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을 경우 5월 1일부터 모든 영업장은 다시 정상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악화가 될 경우 영업정지 기간이 연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상 영업을 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손 씻기, 사회적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을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가벼운 접촉 사고가 큰 화를 부른 사건입니다. 2020년 4월 15일 오후 16시경 4층 사호의 방남 뿌리여우에서 반차이라는 92세 할아버지는 연세가 있어 경적 소리를 못 들었고 천천히 후진하다 뒤에 있던 차와 가벼운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화가 난 뒷차의 운전자는 죄송하다는 할아버지의 말을 무시한 채 손으로 할아버지의 가슴을 밀었고 뒤로 넘어진 할아버지는 그대로 놔둔 채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 후 할아버지는 일어나지 못하고 주위에 있던 시민에 의해 병원에 이송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병원에서는 할아버지께서 매우 위독하신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정년퇴직을 한 공무원이셨고 현재는 연금을 받으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난 마나시라는 운전자를 체포하였고 조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4월 18일 피차놀룩 방크랑에서 라몸이라는 사람이 트랙터 타이어에 바람을 넣다가 폭발하여 트랙터 주인이 사망한 사고입니다. 이 사고의 사망자는 본인의 트랙터 앞바퀴에 바람이 빠져있는 걸 확인하고 바람을 넣으러 근처에 있는 타이어 가게로 갔습니다. 하지만 타이어 가게 주인이 없어 기다리고 있던 차에 옆집에 살고 있던 친구 라몸씨가 나타나 자기가 바람을 넣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기기에 스위치를 작동시켰습니다. 트랙터 주인은 바람이 충분하니 그만 넣어도 될 것 같다고 얘기했지만 라몸씨는 바람을 더 넣어야 한다며 계속 바람을 넣는 순간 타이어가 폭발하면서 휠 일부가 사망자의 얼굴에 맞고 양쪽 팔이 부러지면서 큰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구조대원이 왔지만 그 트랙터 주인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4월 13일 밤부터 14일 아침까지 피사놀룩 왕남쿠라는 지역에 태풍이 불어 천둥 번개와 많은 양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 마을에 사는 한 할머니의 집 마당에는 약 20m 길이의 넓이 30에서 50cm, 깊이 40에서 50cm의 균열이 있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살아생전 처음 보는 광경에 놀라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는 혹시 조상님들이 노하셔서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 조상님들께 노여움을 풀어달라며 열심히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의 집 상황을 본 마을 사람들이 동네 이장에게 알렸고 이장은 지방 수도국과 지질 관계자를 불러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4월 18일 지질 관계자는 조사한 내용을 할머니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곳 토양은 모래, 자갈로 대부분 이루어졌고 살고 계시는 집 땅 밑에는 지하수가 있어 난강이라는 강 쪽으로 지하수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폭우로 인해 그 지하수가 넓어지면서 약해진 흙더미가 내려앉아 생긴 자연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질 관계자는 이 지질층을 더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월 18일 송클라에 위치한 송클라 동물원에서 더위에 지친 동물들을 위해 용암과 리치를 섞어 얼음 과자를 만들었습니다. 평소에 먹이를 주던 담당자가 얼음 과자를 나무에 걸어 고릴라에게 주었더니 고릴라는 몹시 화가 난 듯 얼음 과자를 손으로 쳐냈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릴라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마스크를 쓰고 있어 누가 누군지 몰라 고릴라가 화가 났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얼음 과자를 손으로 던져주었더니 이번에는 쳐내지 않고 맛있게 먹습니다. 얼음 과자를 다 먹은 후 담당자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망고TV의 태국 코로나19 관련 소식은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파타야 망고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